네, 안녕하세요. 송우치입니다. 지금 시각 8시 21분이고요. 고객님, 제가 지금 여기 근처에 거의 다 왔는데 혹시 그 주차장 지하에 계시다는 그 건물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끊어버린 거야?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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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 계속. 야,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취소를 한다고. 저번 주랑 이번 주는 망합격했구나, 내가. 아, 진짜 하기 싫다. 그냥 쉴까? 아, 하기 싫어지는데. 네, 대리기사입니다. 상현동 가는 거 하나 튕겼고요. 지금 권선동, 서원 권선동 가는 거 추천단가로 좀 보이길래 자꾸 이렇게 가는데, 아, 자꾸 의욕이 없네요. 왜 이렇게 뭔가 꼬여만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일단은 잡았으니까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9시 4분이고요. 첫 번째 콜 끝났네요. 자, 오늘의 목표는 돈 10만 원이 아닙니다. 그냥 친절한 고객 만나고 싶어요. 일단은 첫 번째 고객은 괜찮았어요. 물론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이거 제휴 콜이야. 제휴 콜이야. 바로 콜이 떠가지고 하나 잡긴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구나. 일단은 출지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900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취소를 하더라도 가서 해야겠죠? 전화를 돌리는 것 같네요. 아이고. 성북동 가는 기사인데요. 콜 잡고 왔는데 지금 출지까지 왔는데 고객이 전화를 계속 전화를 하니까 돌리고 있거든요. 내가 뭐 거짓말하니 지금? 그래, 꺼져. 그래, 돈보다는 오늘 고객을 잘 만나보자. 소박하게 한번 잡아보자, 오늘은.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동당옥으로 가고요. 그냥 보이는 거 추천가 정도 주면 웬만하면 갈래요. 네, 고객님, 저 여기 식당 앞에 있는데 혹시 차에 계신 건가요? 그래, 이 고객도 목소리는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양호. 네, 빼고 난 다음에 제가 시럽게 이거 접기만 하고 제가. 제가 여기 골목길만 나갈 때만 살짝 창문지 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방진? 방진은 지금 가면 안 되지 않냐? 아, 근데 가고 싶다. 가격만 보면 가고 싶다. 방진 있을까? 아니야. 방진 여러분 갈만한가요? 72,000원 주는데? 쫄보라서 못 갑니다, 저. 3번? 3번을 별로 안 땡기는데.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영덕동 가는 거 3만원짜리 보여가지고 잡았고요. 그럼 영덕동 도착해서 대충 망토나 거기서 이제 한 콜 잡으면 되거든요. 뭔가를 동초 터서 조금 노래잖아. 만든 내가 얘예요. 고객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입니다. 선흥동.
확실히 좋은 콜이 없다. 지금 시가 10시 17분이고요. 일단 푸단을 하나 사용하고 저는 영통 쪽으로 빨리 갈 거예요. 여기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마지막 콜 준비해야죠. 집 쪽 가는 방향 괜찮은 콜을 잡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없노. 마지막 콜 하나 잡고 집에 가자. 이제 추우니까 가보시죠. 네, 10시 23분이고요 여기 영통 경희대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콜이 없을 수 있나요? 내일도 안 되는 강사들이 올라오죠. 막 집에 가는 콜 하나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단가가 어제랑 비슷하네요. 심각하네요. 엄청 망토에도 이렇게 콜이 없다고? 적당따는 없고. 와 심하다 근데 진짜. 적당히 업단가가 아니라 그냥 추정가라도 좀 줘봐라 카카오야. 야 이런 걸 타야 된다고 내가? 정자동거 이런 거? 그래도 망포 영통인데 지금 너무 심한데? 아니 거부 안 가. 미안한데 야 이씨 최소 단가가 있지 아무래도. 점점 콜은 빠지고 있네요. 뭐 방법이 없네 진짜. 10시 39분이고요 피크에 한 콜을 못하고 있네요 진짜. 아 재밌다 진짜. 단가 때문에 손이 안 가요. 드디어 잡았다. 야 카카오로 못 잡고 티앱으로 잡다. 네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네, 여기서 거의 다 와가니까 바로 전화 드릴게요. 여기다 놓는 건 괜찮으세요? 네. 진짜 힘들게 네 번째 쿨까지 탔네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겨요.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었는데 뭐 두 번째 콜, 세 번째 콜까지는 나쁘지 않아서 뭐 네 번째 콜 저 그렇게 큰 금액을 노렸던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세 번째 콜 끝내고 포맷실 28,000원짜리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도착지가 영통하고 망포라서 그래도 3만원 이상은 콜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패스하고 콜을 노렸는데 콜 상황은 저한테 절망이었고요. 뭐 2만원, 21,000원 정자역 가는 게 뭐 빠지는 거 보니까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좋은 돈 가는 게 16,000원짜리가 뭐 있었는데 그 시간이 10시 40분 망포역 쪽에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아 어차피 망한 거 날씨도 추운데 그거라도 잡아야 되나. 근데 차마 자존심상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진짜로 다 포기하고 집에 갈 생각이었는데 야 성경이가 저를 살려주네요. 얘도 피크 기준으로 하면은 좋은 콜은 아닌데 어차피 피크는 오늘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었고요. 당분간 10시 기준 피크 업단가는 없으니까 절대로 저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추천가 대충 뭐 평소에 타고 다니는 가격이면 타세요. 저 이제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이딩하면 한 10분 거리면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소유추입니다. 지금 시각 11시 29분이고요 저 집 근처로 왔습니다. 오늘은 총 4콜 탔고요 카카오 3콜 상경대리 1콜 탔네요. 금액은 10만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운행시간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사실 일매출 10만원보다는 제가 최근에 진상들을 많이 만나서 진상 없이 좋은 분들만 만나고 싶었던 게 1차 목표였는데 뭐 그거는 성공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연기해도 나쁘진 않았고 이제 네 번째
피크 기준에서 너무 업단가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는데 3만원짜리? 3만원짜리 홈에쉴 정도를 노렸던 건데 24,000원 추천가로 뜨면 바로 빠지니까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새콜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성경이가 살려줬습니다. 저를 10시 피크 기준 업단가는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 원래 1월달하고 2월달은 콜이 없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피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단가가 그래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오늘 저처럼 콜을 그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적당히 추천가로 보이는 거 운행하세요. 업단가 잘해 5,000원? 만원? 만원짜리도 찾기 힘들던데 오늘은 쉽지 않았네요 진짜. 요즘 대리 마가 껴가지고 오늘도 첫 콜부터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사실 운행 안 하고 싶었는데 2월달 제가 대리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진상 좀 안 만나고 싶고 뭐 돈은 못 벌더라도 좀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다. 카카오야 부탁한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집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감사합니다. 추운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뿅!